서울시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 녹색 어머니회 회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어서 편해요. 아이들 차 문제도 그렇고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바리케이드가 있어서 그런가 안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차량이 통제되는 학교는 현재 20곳. 서울시는 10개의 학교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차량을 가지고 이 주변을 통행할 수 없는 주민들도 이해한다는 반응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주민들도 몇몇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협조로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도는 하굣길에도 계속됩니다.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 하지만 일정이 바빠 직접 데리러 오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교통안전 지도사가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교통사고는 물론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교통안전 지도사는 2배가량 늘어났으며 저학년 아이들과 함께 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9.1%의 학부모가 이 정책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가사를 하다가 멈춰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아이가 하교하는 길을 보니까 선생님한테도 감사하고 아이한테도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 학부모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도입이 되기를 너무 원하죠. 지난 한 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07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